지수사태를 일단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지수사괘입니다. 이때 지수사괘를 한번 보시죠. 이제 상을 한번 음미해 볼까요? 사괘는 보듯이 자 일양오음의 괘입니다. 일양오음. 일양오음의 괘가 여러 개 있는데 일양오음의 괘 가운데서도 상당히 독특하죠. 지수사니까 땅에 이제 물 속에 땅 밑에 물이 흐르는 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음을 2와 5의 자리는 그러니까 지휘자 말하자면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2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그 벽 말하자면 작은 것들 부활하고 말아야 되나요? 군대 움직이는 자리에 있어요. 5 그 5와 2의 자리는 중심이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5에 있으면 그때는 또 달라요. 5에 있을 때는 왕의 자리예요. 왕으로서 여러 신하를 통제하는 자리. 사장의 자리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2에 있어요. 2는 왕의 자리는 아니라 적어도 밑에서 뭐 대중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보느냐 이 괘는 왕으로서 평상시에 정상적인 왕의 자리에서 대중을 통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밖에 나간 장수다. 장수로서 군조를 병조를 통솔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군대를 움직여서 여러 군대를 움직여서 사는 스승차수자인데 이때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사 전쟁한다 사 전쟁괘입니다. 이거 싸움하는 전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팍 아파지네. 요새 그 저쪽에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딱 하고 어떤 쪽이든 하여튼 그 전쟁에 죽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가능하냐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한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을 가슴 아픈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열강들이 너무 세계에 피 흘릴 일들을 많이 저질러 놨어요. 사실은 그 중동의 그 피 흘리는 상황은 열강들의 죄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중간에 만드는 거거든요. 없던 땅에다가. 근데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유태인 학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뭐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뭔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서 갑자기 이제 거기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됐죠.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저는 명분을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살던 땅에 여기 원래 옛날 약속된 땅이라고 이 사람이 콱 주저앉으면은 이 사람들도 죽기 살기는 아마 한국 중앙쯤에 옛적부터 우리가 연고가 있어 그러면서 한나라 뚝 들어앉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참 못 견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그런 짓을 거기다 해놓은 거가 정말로 두고두고 인류 역사상에 피를 흘린다는 게 너무 끔찍한 얘기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 종교 문제도 또 얽혀있죠. 종교 문제도 사람 가장 많이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사람 가장 많이 죽은 게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은 좀 그거 좀 어떻게든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게 사촌단이에요. 야훼하고 알라가 같은 신이에요. 그리고 부약은 공유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슬람의 예언자예요. 마지막 예언자가 마오메 신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예언자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똑같은데 이제 셈족과 함족이 갈라진 것도 이게 갈라지고 그래서 이슬람 유태족과 갈라진 것도 아마 사촌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다는 건 정말 비극적이죠. 십자가는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좀 이건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제약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참, 근데
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슬람하고 그 뿌리가 같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사실이에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누가 제일 먼저 찬양한지 아세요? 마호메시예요. 쿠란에 이슬람 성전 코란에 쿠란이라고 코란이 아니라 쿠란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 동정 마리아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호메시. 예수는 이슬람 전통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언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은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순상하는 기독교인 막 욕을 해요. 저 예수가 죽지도 않은 십자가, 정말 더러운 십자가를 순상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막 전쟁할 때 서로 욕을 해요. 그 참 그 얘기하니까 전쟁하니까 정말 종교 문제, 그런 인종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 얽혀서 피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된다는 상황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요. 뭔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사고의 현안이 없이는 계속 피가 흐를 것 같은 느낌인데 마침 전쟁이 끝이 나왔네요. 그 명예로운 전쟁, 아니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상 자체가 하나의 장수가 수많은 병조를 통할하는 상이고 이거 군신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장수가 저 앞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장수가 대개 딱 중진에 중근에 머물면서 앞에 쫙 포진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쫄병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형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 중국 역사에서 전쟁, 공격적인 전쟁은 절대적으로 부정한 게 묵자입니다. 묵자. 제자 백가 중에 묵가라는 학파가 있어요. 묵자. 그 사람들은 공격적인 전쟁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공격적인 전쟁을 해오면 수비전쟁에는 봉사차 도와다닌 수비전쟁을 맡아서 해주기도 했어요. 묵자는. 그런 어떤 특이한 집단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격적인 전쟁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참다 참다 못해서 한 거예요. 전쟁은. 그렇죠. 이건 도저히 이대로 가면은 이건 용서가 안 된다. 명분상이나 뭐나 실리상으로나 뭐 하여튼 그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또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피치 못할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부당하게 침노당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했을 때는 뭔가 방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올바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참 이 근데 앞으로 요구하면서 제가 예전에 점쳤던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그 미신업 잠깐 인터넷에 열었을 때 점치는 분이 여자분이 조국에 들어와서 괴를 뽑았는데 이혼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이 지수사괴를 뽑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혼에 전쟁괴가 나오냐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수사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을 원문을 좀 읽겠습니다. 사 정장인길 무구 당할 사 중야 정정야 능이 중정 가이왕의 강중이 응 행엄이 순 이차 독 천하이 민종지 길우하구이 상활 지중유수사 군자이 용민 흉중 이때 축이라고 안 읽고 흉 음이 흉입니다. 이때는 기른다 머무르게 한다는 축이 되고 기른다고 할 때는 흉이라고 읽습니다. 초육 사출이율 부장흉 상활 사출이율 실률이며 구이 제사중 길무구 왕상성명 상활 제사중길 승천총야 왕삼성명 회만방향 육삼 사혹여시 효구 상활 사혹여시 대무공명 육사 사좌차무구 상활 좌차무구 미신상향 유보 전유금 리치번무구 장자솔사 제자여시 정흉 상활 장자솔사 이중행야 제자여시 사부당
상륙 대군 유명 개국 승각 소인 무령 상활 대군 유명 이전공약 소인 무령 필 난방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단사를 보겠습니다. 4. 정장인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정 이렇게 정해서 끊기도 합니다. 사정. 그런데 처음에 정자가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주역 용례. 정은 점친다는, 점치는 일이나 점친다는 뜻인데 사정 그러면 사는 바르다라고 읽어도 그렇고 아주 고약스럽니다. 좁은 사라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정대인 대인이 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대인 길. 대인의 일을 점친 것이라면 길하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인은 뭐라고 해야 되냐. 장인이라는 건 원래 어르신, 집행이 지분이나 뭐 장인 그렇게 어르신을 장인이라고 그랬는데 장인 이건 대인의 오식이다 이렇게 봐서 대인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대인의 일을 점치는 일을 길하다. 대인의 일을 점치는 소인배는 감당 못하는 괴다 이런 겁니다. 왜 이건 전쟁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고 정말 큰 대의명분과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실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인기 이 괴는 대인의 일을 점쳐 그 상황에서만 기람을 얻을 수 있지 자잘한 소인의 일과 작은 일 가지고 점쳐서는 길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뭐 장인에게 맡겨야 길하다 못하라다 이렇게 했는데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인의 점은 길하다 못하라다 아니면 대인의 점은 길하다 고형과 이경지는 장인 대인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점친다 대인의 일 장인도 대인과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와서 그런 일을 점치는 것이라면 길하다 라고 봤습니다. 하, 그래도 길할 수 있을지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단전을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가 알수요. 사는 중야 사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상황도 있고 물이 중자의 뜻이 있습니다. 물이 중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현대용어에서 물이 중자의 뜻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사단 여단 그 사자가 왜 사단이 할 때 사단 군단 사단 여단이 할 때 이 사자 씁니다. 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도 물이란 여단이라고 할 때 여자도 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군인을 군대 평가할 때 사단 여단 뭐 이렇게 할 때 사단 이렇게 씁니다. 물이라는 뜻이다. 정은 이때는 바르다는 뜻이다라고 왔는데 이 단전이 나온 시대만 해도 주역이 원경이 나왔던 시대와 단전이 편찬된 시대가 상당히 차이가 뜹니다. 그래서 단전이 나왔던 시대는 원형리정을 원형리정의 정자를 바를 정자로 풀고 있습니다. 건궤의 문헌전에서 그렇게 이미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역이 점서로 쓰이던 때의 정자가 아니에요. 이 단전이 나오던 시대의 정자는 바를 정자의 뜻으로 풀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함의를 둬서 정은 바르다는 뜻이다. 능이 중정 뭐 연 무리를 통해서 바름을 이룩할 수 있다면은 중정 무리로서 바르게 한다. 무리의 바름을 그 쓸 수 무리의 바름으로서 할 수 있다면은 가히 왕의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강중이 응 행업이 순 강중이 응 중이 강중이라는 건 구육구일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딱 하나가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괴에서는 그런데 정중은 아니라도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응라는 건 뭐냐 오의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오의 자리와 뜻을 합하고 뜻이 응하고 그 다음에 행업이순 자 험은 이게 지수 사의 수가 험입니다. 감괴가 험이고 저 곤괴는 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한다 순응한다 행업 앞에서 하면 앞에 험하 험한 사람을 행하되 앞에 순탄한 그 도리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행업 험난한 군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험한 겁니다. 험난한 거예요. 이건 흉기입니다. 군대는 흉이에요. 아무리 잘 운영해도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겁니다. 군대의 논리는
절대로 일반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 정상적인 상황의 논리와 군대의 논리는 전혀 달라요. 군대의 논리가 일반 사회의 어떤 도리로 확산이 되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험악한 사회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가 사실은 오랫동안 군대의 어떤 논리가 사회로 확산이 됐어요. 그건 어떤 역사적인 필연성도 있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자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그 뒤에 전통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일종의 군부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우리 험한 시대를 할 때 군대의 논리가 상당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군대의 논리가 일상적인 그 언어로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일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면 된다. 이게 우리 사회를 이루고 그 험한 시절을 버텨나가는 데 큰 힘이 됐죠.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지난 과거 유산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당연히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전혀 얘기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이 성취된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공자를 누가 평가했습니다. 공자가 자로가 문을 나가려고 하니까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문지기가 웃습니다. 웃습니다. 어디서 오시오? 그 공시댁에서 옵니다. 공시댁이라는 게 공자 집이오. 공자가 그때 보통 세력가가 아니에요. 몇천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공자 마을 그거에 다 그걸 정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엄청난 분. 공시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기불가위. 예? 지기불가위. 아, 예, 지기불가위. 아, 그 지기불가위 위지자요? 위지자요? 아, 그거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말이요? 문지기가 공자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공자를 깔보는 얘기, 아니, 비아냥거리는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공자를 바르게 본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자가 꼭 될 줄 알고 했나요? 자로라는 제자가 자로라는 제자의 입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은자를 만나고 도지불행이지 도가 행해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로는 그 얘기가 논어에 나옵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을 건 저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도가 행해지지 않을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면 된다는 패기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안 될 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만 가리켰어요? 하면 된다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군대는요, 군대 논리예요. 여기 내무반에서 뭐가 없어지면 옆 내무반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채워 넣어야 돼요. 도둑질이 죄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군대 상황이라는 건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에 하면 된다가 바로 사회 일반 논리 나왔을 때 다리가 뚝 부러진다든가 뭐 이상한 일도 일어나고 하면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바르게 가리키는 것과 안 될 줄 알면서 하는 것. 이것도 또 가리켜야 됩니다. 안 될 줄 알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갑자기 서유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쓴 책 가운데 어른의 서유기라는 책이 있어요. 어른의 서유기가 이제 그 서유기가 전부 그 수행기거든요. 서유기는 수행, 인간이 어떤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오는 여러 장애들이 요괴로 나와요. 많은 경우에. 요괴가 그냥 뭐 재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보다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에 부딪히는 뭐 욕망 아니면 뭐 그 집착 이런 것들이 요괴의 탈을 쓰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감동 받았던 대목이 있어요. 사오정이라는 이제 사오정이 말 끼워둔 사오정 아세요? 서유기에는요 사오정 말 끼워뒀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말 끼워둔 사오정은 누가 만든지 아세요? 허영만 바베기 나라라 슈퍼보드. 그거 이제 만화에 와도 말하는데 그 허영만 화백이 말 껴둔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오정 시리즈다 나오니까 저 허영만 화백을 참 존경합니다. 얼마 전에 좀 한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사오정을 만나는 대목이에요. 유사라는 강인데 이 강이 거의 깃털도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띄우지를 못해요. 배도 못 떠요. 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이 폭이 몇 백리예요. 날아서 건너지 않으면 건널 길이 없어요. 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깃털도 가라앉는다고 부력이 없는 강이에요. 그 강을 나중에 어떻게 건너는지 아세요? 해골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해골배를. 사오정이 물귀신으로 있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오가는 사람 다 잡아먹고 살았어요. 잡아먹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잡아먹었는데 서역으로 구도 말하자면 돌을 구하러 경을 구하러 가는 중들도 많이 잡아먹는데 중의 해골이 안 가라앉아요. 다 모든 중이 아니라 안 가르는 해골이 있어요. 아홉 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골을 엮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관대별에 정경을 놓고 해서 그 배를 타고 해골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이게 뭐냐? 성공하지 못했던 올바른 시도들이에요. 그 중이라고 스님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구도 행각을 가다가 물귀신한테 잡아먹혔던 사람이에요. 잡아먹혔지만 뜻이 죽질 않았어요. 뜨거운 구도심, 그걸 올바른 일에 헌신한 그 뜨거운 마음이 모든 것이 그 가라앉는 강에 그 해골이 뜹니다. 그것이 후임 삼장법사는 성공을 했어요. 다 많은 사람이 실패, 삼장법사는 건넜거든요. 뭘 딛고 건너느냐 타고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뜻, 그 해골입니다. 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이 이루어져요. 왜 인류 역사가 성공한 사람만 있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들을 딛고 우리가 그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험한, 갑자기 사이먼 거 가펑크 생각나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가 아니라 험한 세상의 해골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길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안은 하면 된다만 있었다는 게 어떤 때는 이게 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행어미술 2차 독천하의 민종지 이것으로 독천하 천하의 독을 끼친다. 독은 이게 동사입니다. 독천하는 천하에 독을 끼치는데 백성들이 따른다. 얼마나 명분이 바르고 당당하면 독천하는데 백성이 따르겠어요? 이거 이런 올바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참 이상적인 꿈 같은 전쟁인 것 같아요. 길무하고 길하고 하다. 그러니 무슨 허물이 있으리. 이렇게 단전에서 올바른 전쟁 정말로 정말 그런 전쟁을 탄탄한 글이 나왔는데 이 전쟁이란 상황을 피치 못하는 역사 속에서 아마 이상적인 전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을 보겠습니다. 상할 지중류수가 산이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산 이게 대중을 포용한다. 그 땅 속에 큰 군자는 이 괴를 보고 용민 흉중 백성을 포용하고 흉중 대중을 기르느니라. 무리를 기른다. 대중을 기른다. 그래서 꼭 전쟁이라는 것이 바탕, 이것은 용민 흉중이라는 것이 또 바탕이 돼서 사 전쟁도 된다는 얘기도 암암리에 여기에 그 시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시간 바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초육 사출이율 부장 초육에서는 많은 경우에 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괴에서도 딱 뭘 얘기해요? 사출이율, 사라는 것은 군율, 군율로 내는 것이니
분주를 통해서 발동하는 것이니 부장,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흉하다. 분율이 서지 않으면 이건 흉하다. 그죠? 그러니까 사의 근본은 분율입니다. 사는 뭐죠? 흉기입니다. 정상적인 도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우리말로 속말이 군인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군발이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군인이 죽어서 시체가 되잖아요. 관물입니다. 사고 나서 군대에서 시체 관물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정상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병졸이라는 건 장긴 말로 가서 너 가서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져요? 그거 군대가 안 돼요. 죽을 줄 자리에도 장군은 어떤 때는 죽는 자리를 보내야 돼요. 일반적인 도리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 아니거든요. 도구거든요, 군대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윤이 깨지면은요. 이건 묵사발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깨져요. 군율이 살지 않으면 군대의 존립이 아예 그런 쪽으로 불가능해요. 이 군율 세우기 위해서 용 썼던 명장들한테 군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자기가 군율을 범했다고 해서 스스로 형을 받은 적도 있고 조조쇼를 보면 참 재밌어요. 원수하고 삼국지원 나오죠. 원수하고 전쟁하러 갈 때니까 원수하고 가다가 그때 농번기에 군대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백성들이 아주 원성이 아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조조가 민심을 잃지 않으려고 절대 농사에 장애를 주는 행군하다는 걸 때 엄벌을 쳐야겠다. 선포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군대를 움직입니다. 밭에 곡식 하나도 밟지 않으려고. 근데 조조가 탔던 말이 중간에 비둘기가 부둥 나르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조조 탄 말이 밭으로 뛰어들어 달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죠. 많이 망쳤죠. 조조가 나를 보라라 이거예요. 누가 그 조조를 보라겠어요? 원수인데.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 군율이 안 서면 어떻게 군대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하도 말리니까 어떡한 줄 아세요? 조조 상투를 잘랐습니다. 조조 상투를 잘라서 상투를 효시했습니다. 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상투가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내 머리 좀 잘라서 거기서 걸었다고 큰 일이냐? 아니죠. 우리 옛날에 단발령 내릴 때 그 상투가 자존심이에요. 이 신체 밟은 수지 부모라 불감의 삶이 현지시야라 그랬는데 조조 상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율이 칼같이 서버렸죠. 대원수의 상투를 걸린 거예요. 못 걸은 거랑 같아요. 뭐.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율입니다. 손빈과 오기의 얘기, 손빈, 손무자 얘기죠. 그 변법에 능하다 그러니까 그 왕이, 초왕이죠. 불러서 한번 그 당신이 군대를 잘 움직이고 한다는데 그 혹시 국녀를 가지고도 군대를 조련할 수 있겠습니까? 아, 됩니다. 그러면 한번 내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시오. 국녀를 데리고 이제 군율을 시행하고 병진을 형성하고 하는 걸 쭉 시범을 보이라 보면 이제 손무가 딱 올라서서 명을 내리죠. 그 다음에 국녀들의 총애를 받는 부장 둘을 정하고 내가 명을 내리면 너희들이 명을 전해서 밑에 말단 병사를 따르도록 해야 된다. 이제 명을 내립니다. 아, 국녀가 되겠어요? 되겠어요? 낄낄거리 웃고 난리가 났죠. 막 국녀 쫙.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럼 몇 번 하는 게 안 되니까 명령이 제대로 실행 안 되는 것은 원수의 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얘기한다. 몇 번이나 안 돼. 그러니까 몇 번에도 안 되는 것은 부장의 책임이 있다. 왕이 총애하는 부장, 국녀 둘을 갖다 목을 베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합니다. 다시 정하고. 안 돼요? 칼같이 움직였어요. 군대들이. 정말로 엄정한 군대 훈련 모습을 모범을 보여줬죠. 근데 그래서 선무자가 등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아, 군대 훈련하다고 아끼던 그래. 자기 총애하던 국녀들을 잡아 죽였는데 그게 등용이 되겠어요. 결국 박대 맞고 쫓겨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나오듯이 유리 안 서면은 군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는 그만큼 상명하복이 초점입니다.
상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약간 정치적인 얘기라 좀 비난받을 각오를 얘기하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만 해도 장도영 장군을 높이 받들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때 참모총장이에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싹 밀어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섰는데, 장도영 장군을 계속 올리는 걸 보고 참 그 군대의 어떤 정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상관을 자기가 주체가 됐다가 함부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때 조금 저는 전두환 대통령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좀 심한 참모총장 일개 장교가 권총으로 위협해서 끌어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참모총장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품위를 지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그 뒤로 군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의 그 상명하복 질서가 깨지고 나면 그거 한번 권위를 깨트리면요 쉽게 회복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갑자기 유리 중심이다. 사출이율 부장용.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군대의 근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은 뭐 가죠. 이런 설명입니다. 군대는 사출율로서 내는 것이니 실률, 율을 잃으면은 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구인은 제사 중길 무부 왕상 성명. 그랬습니다. 사중, 군대 가운데, 대중 가운데 있으니 딱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길어라. 그리고 허물이 없다. 그리고 왕상 성명. 부두점이 잘못 걸렸어. 무구의 괜히 따옴표가 아닙니다. 그냥 무구. 왕이 세 번 총회의 명을 내린다. 성명, 총회의 명, 믿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군대는 흉기입니다. 지금 일선에 나가는 장군은 왕명을 안 듣습니다. 작전권이 있어요. 군대라는 전쟁의 상황에서 왕에게 일일이 품위를 받아서 제거를 받고 하면 군대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그 일선에 딱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은 장군은 군대 통솔권이 있습니다. 작전이 장군에게 주어집니다. 아주 외교적인 문제가 중대한 권리 걸리면은 왕에게 품위하지만은 나머지는 군대 작전권을 가져요. 그건요, 흉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왕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왕은 굉장히 경계심과 조심성이 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을 가진 자가 밖에 나가 있거든요. 힘을 가지고. 이 왕과 장군 사이에 신뢰가, 신뢰의 어떤 그것이 깨지면은요, 군대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됩니다. 그 왕은 절대적으로 총의 임명을 확실하게 명령 계통을 이론화해서 전권을 자꾸 줘야 됩니다. 내가 당신 믿는다. 그러고 그래야만 그 장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장군의 명을 따릅니다. 그런데 옹졸한 왕이 딱 있잖아요. 자꾸 걱정이 돼요. 보내놓고 제가 혹시 내 뒤통수 치지 않을까? 쿠데타 하지 않을까? 그러고 자꾸 일일이 딴지를 걸어요. 그러면은 그게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그러면 장군의 명이 안 섭니다. 이게 군대를 유지하는 근간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제 사중의 길한데, 그 길의 조건이 길무근데, 왕이 절대적인 은총의 명을 거듭내린다. 거듭내린다. 격려해주고, 당신 잘하고 있다. 믿는다. 잘. 이렇게 돼야만 이 군대가 제대로 유지된다는 걸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군대 같은 조직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TFT 아주 급박한 상황에 어떤 특별팀을 꾸린다. 이건 군대하고 같습니다. 전권을 줘야 됩니다. 딱 명을 내리고 나면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장이 그걸 다 일일이 코치하고 사장한테 일일이 다 물으려면은 그 TF를 뭐하러 꾸립니까? 급박한 상황에. 이건 군대와 같습니다.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장이라든지 전권 최고 책임자가 딱 믿는다는 표시를 확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전권 아래서 그 팀이 굴러가도록 확실하게 밀어주는 필요가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 오가 상응이에요. 오가 너그러운 포용력을 가진 음으로서 이의 양의 상응, 응이 딱 맞고 있어요. 앞에 그 뭐야 상수 몽께서도 자극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나왔습니다. 자극가라고. 자식이 집안을 잘 다스린다. 포몽길 나쁘길 자극가라고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이때는 몸의 상황이나 군대의 상황, 전쟁의 상황에서 2와 5의 상응, 그때는 상수몽께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나와서 자식이 집안일을 잘 다스리고 너그러운 아버지가 자식을 믿고 집안일을 맡기는 상황, 이때는 전쟁의 상황으로서 왕이 장군에게 맡겨 그래서 은총의 명을 거듭내린다라는 상황이라 기라는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상활 제사중길 승천총야 왕삼성명회 만방향 요건 의미 부연입니다. 제사중길은 승천총 뒤에 얘기를 포함해서 천총이라는 건 왕의 은총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은총을 입는다는 뜻이다. 천이라는 건 이때는 왕을 뜻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음이오 왕삼성명 왕이 세 번 총애의 명을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만방을 회유한다는 뜻이 되었다. 만방을 품는다. 군대는 험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에 총회의 명을 내림으로써 그 군대의 어떤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방을 거느리는 그 휘하에 두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게죠. 참 전쟁은 없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실전쟁이라면은 이런 어떤 신뢰관계가 성립되고 대의명분이 확실한 전쟁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게죠. 넘어가겠습니다. 육상 사오겨시용 군대가 혹은 꼭 확실한 게 아니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혹시나 여시라는 것은 술의 여자고 시체를 술에 심는다. 중하다. 이 정의천주는 좀 달라요. 정의 주석은 여러 장수가 통솔한다. 시자를 시동이라고 해서 시의 주, 시가 원래 시는 그 시체라는 뜻도 있고 제사 지낼 때 옛날 시동 아세요? 예. 위패를 안 모시고 그 조상 혼령을 대신하는 시동을 모셔서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주인이라는 뜻도 돼요. 시가. 그게 주인주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 여시라는 것을 여럿이 주장을 한다. 군대는 명령계통이 단일해야 되는데 여럿이 명령계통이 혼선이 되어서 여럿이 주관을 한다. 그거는 흉하다. 정의는 이렇게 내렸는데 요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자에서 여러 가지 시체에서 시동에서 갖다 주까지 해가지고 여럿이 주차 술의 여자를 뭐 여럿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겹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주석은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자 주장은 이거는 전사자를 술에 싣는 패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구삼은 삼의 자리에 양인데 음이 들어갔고 변두리라서 제대로 통솔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전쟁 수행이 안 돼서 소인이 높은 또 삼의 자리는 높은 자리거든요. 군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날뛰다가 전쟁을 말아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시체를 싣는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여시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패전의 상황인 거죠. 상활 사오겨시면 대무공야 전쟁의 수레를 수레의 시체를 쓰는 상황이니 크게 공이 없는 대자는 이때는 크게란 보다는 아주 몹시 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방을 열었을 때 여자분이 들어와서 이혼을 하면 어떻겠냐고 점을 쳤어요. 근데 이거가 나왔어요. 이상하게. 말렸어요. 안 된다. 근데 말리는 상황이 이제 점이라는 것도 꼭 점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방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독특해. 아주 말본세나 이게 뭐 보통이 아니야. 남편 찜쪄먹게 여러 사람 찜쪄먹게 생긴. 근데 이혼을 왜 하려고 했는지 남편이 너무 고리타분해서 못 살겠대요. 근데 또 얘기를 또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남편은 밖에서는 아주 그
굉장히 그 바르고도 그런 사람이라고 평이 나 있대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소송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 했어요. 보니까 이 상황은 이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해봤자 별 갈 데도 없어. 이거 완전히 패전 상황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혼인분도 남편도 답답할지는 모르지만 아니 근데 되게 밖에서 아주 군자인 사람은 여자들 되게 재미 없다고 한다네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건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이 여자가 당할 상황이다. 하지 말라고. 이건 그냥 좀 참고 좀 사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니까 내 앞에서 말하는 본색을 보니까 이 누구하고 살아도 그렇게 쉽게 살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분하고 사는 분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결혼이라는 게 꼭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하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다. 이게 인생의 진리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지만 이게 깨진 거죠 환상이.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남겼을 때 이건 이혼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충고를 내렸던 괴가 바로 이 괴입니다. 그 다음에 육사로 가겠습니다. 육사는 사 좌차무구. 군대가 좌차라고 하는 것은 좌라는 건 군대는 흉사기 때문에 좌를 숭상한대요. 아니 우를 숭상한대요. 보통 좌와 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숭상받는 쪽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예, 좌입니다.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 높습니까? 좌의정이 높습니다. 위계가. 그 위계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제 그 위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옛날 관직을 얘기하려면 품, 계, 사, 직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품, 첫 번째 품입니다. 무슨 품? 정일품, 정이품, 종일품, 그 다음에 계, 사, 직, 계라는 게 보국, 순록, 대복, 이게 계입니다. 이렇게 붙은 게. 그 다음에 사, 이조, 아니면 병조, 이게 사입니다. 어디 말고 직, 판서, 참판, 직입니다. 품, 계, 사, 직. 네 가지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구분이 없죠. 품이 좀 낮더라도 높은 직을 맡을 수도 있고 품이 높더라도 직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곧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품계 사직이 함께 나갑니다. 품계 사직 정일품 무슨 무슨 대부 정원대부 뭐 보국 중국 대부 그 다음에 사 이조 병조 어디 부서냐 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직책이 뭐냐 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좌의정이 높습니다. 좌의정이 높은데 일상적인데 군대는 흉사라고 봅니다. 흉한 물건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과 반대로 봅니다. 반대.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가는 걸 우로 봅니다. 앞으로 전진을 우로 보고 좌는 후퇴를 봅니다. 후퇴로. 차라는 건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머무른다. 차를 머무르는 걸 차라고 한다. 여러 주석이 어쨌든 기본으로 후퇴에서 머무른답니다. 좌차는 전진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퇴에서 머무른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전에서는 좌차무구는 미실사냐. 좌차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물러나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도를 일치하는 것이다. 사의 자리 그러니까 지수사의 사의 자리 의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직분을 지키고 본분을 지키면서 아주 그 함부로 날뛰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차무구가 됩니다. 요건 뭐 제가 요 것은 괴 설명보다 제가 또 이거 요것도 전 제가 쳐서 얻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이혼 말린 점이네요. 어떤 분이 뜨고 왔는데 이혼을 할까 말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는 저 그냥 많이 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혼하면 어떠냐를 치고 이혼 안 하면 어떠냐를 두 개를 쳤던 것 같은데 이혼하면 어떠냐가 나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증록무 그 사슴을 쫓아서 사냥 들어가는데 사냥 처지기 없어서 길을 잃는다. 어? 군자사 불여사 왕인 그게 나왔습니다. 안 하면 어떠냐 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좌차무구 물러서서 머무르는 것이 좋다. 근데 물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1년 남짓 됐대.
아직 신혼 기분이 아직 안 사라졌겠는데요. 저는 눈치 없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혼할까 말까 하고 왔는데요. 아니 이런 1년밖에 안 된 양반이 미월 아직도 미월 안 끝났을 텐데 무슨 이혼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남편이 변했대요. 아, 그 당연하지 안 변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변했냐고 했더니 자기를 인격으로 대접을 안 한답니다. 너는 내 마누라니까 마누라 역할만 하란대요. 인간 대접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잘못이 크죠. 마누라는 거기에 딱 묶어가지고 마누라 역할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 결혼한 모양인데 상당히 그때는 동등하게 했는데 내 마누라 역할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게 상당히 그래 날뛰는 기질은 아닌 것 같아.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역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집안만 잘 지키는 마누라 역할만 밥순이 하라니. 그 자기가 참 깝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일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채팅 같은 거에 좀 이제 빠지고 그랬대요. 그때 여성분들이 인터넷 채팅에 엄청 빠졌습니다. 왜? 제대로 인격체 대접을 못 받던 분이 채팅에 들어가면 여자가 더 셉니다. 말은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여자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잘합니다. 채팅방에서는 여자가 훨씬 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채팅방에 들어 채팅하다 보면 사는 맛이 나요. 자기 대접받아요. 채팅 좀 하고 재미를 붙였더니 그런 거 한다고 막 이제 그것까지 시비를 건대요. 남편님이. 응? 마누라가 말이야. 어? 가정, 그, 주부로서 제 역할 있고 그런 거 한다고. 아,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해야 된다. 어떡하면 좋겠냐. 근데 이혼하겠다는 건 아주 안 좋아해. 또 별로 안 하면 어떠냐 하는 건 어쨌든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충고를 했어요. 잠시 그러면 뭐 잠깐 준비합시다. 결혼을 할 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한 걸 텐데 그걸 1년 만에 그렇게 번복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두 상황이 전쟁을 하듯이 예봉을 부딪힌다고 그래요.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그 정도 됐으면 남편도 굉장히 꼭대기까지 뭔가 신경이 곤두섰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데 어떤 결정을 내도 정상적인 결정이 안 나옵니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첨예하게 비춰서 어떤 결정을 해도 올바른 결정 안 나옵니다. 잠시 쉬십시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응대하지 말고 꾹꾹 참고 한 기한을 정해서 한 달을 하든가 절대 남편하고 다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좀 가라앉거든 그때 이혼을 할까 더 살까를 결정하세요. 제가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좌참물을 보니까 물러서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그건 또 빨리 효과 일주일 만에 왔어요. 살겠다고 했대요. 살게 됐대요. 어떻게 살게 됐냐? 그랬더니 재밌어요. 자기가 꾹꾹 참고 그냥 하다는 대로 따르고 그랬더니요. 얼마를 지나더니 남편이 달라지더래요. 그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도 자기도 소개했던 얘기를 쭉 했대요. 나 이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까지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얘기가 통해서 서로서로 좀 반성도 하고 해서 예봉이 딱 부딪힌 게 멈춰서 살긴 했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 사차차예요. 군대가 직진이 아니라 전진이 아니라 후퇴해서 머무는 것이 좋다라는 점괘가 저는 그런 충고를 하게 된 그런 그 점괘를 얻었습니다. 아이고 저 바쁘네요. 제가 헤매이 좀 바빠가지고. 자 6호로 갑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전유금 리즈번 무고 장자솔사 체제의 시청입니다. 전유금 밭에 짐승이 들어왔다. 사냥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냥감이라 안 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옛날 사냥은 그 농사를 해치는 짐승 잡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전이라는 건 사냥이라는 뜻도 있어요. 밭전자도 되지만 옛날에 전이라는 건 사냥을 전이라고 했어요. 전, 사냥의 금, 밭 아니면 밭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농사터에 사냥감이 들어왔다. 아니, 침범하는 짐승이 들어왔다. 이 집언, 이 집언이라는 건 명분을 바르게 세워서 집언, 말을 잡는다는 뜻인데 지금
6, 5는 장수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쟁의 명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이끌어 나갈 장수를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대의명분을 확실히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집어는 사냥감을 퇴치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나에게 침입을 한 것을 물리치는 대의명분을 확실히 세워서 명령을 내린다. 집언이라는 건 말을 잡는다는 것은 임명을 하는 것도 집언이요. 명령, 대의명분에 따라서 확실하게 명분을 알리는 것도 집언입니다. 명분을 분명히 세워서 말을 집행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장자솔사, 맏아들이 군대를 통솔할 소리입니다. 군대를 이끄는데 제자여시 제자는 장자를 뺀 여러 아들들을 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가 여시 수레를 실는 상황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정흉 점치는 일이 흉하다. 그런데 장자솔사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9.2에 해당합니다. 장자솔사가 되는 것은. 제자여시는 6.3 소인이 군대를 통솔한 상황이 제자여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율을 잃고 제자가 여러 장자 명령계통이 흐트러져서 여러 아들이 장자가 아닌 그 아들이 군대 명령계통에 끼어들어서 이런 패전 상황을 자초하게 된다면 이 점치는 일이 흉하게 된다. 그래서 꼭 흉하다가 아니라 명령계통이 흐트러지면 흉하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에서도 이런 걸 밝히고 있어요. 장자솔사는 이중이냐? 장자솔사, 장자가 군대를 이끈다는 것은 중도로 군대를 통솔해 간다는 뜻이요. 제자여시 여러 장자가 아닌 제자가 수레 시차를 쓰는다는 것은 사부당이야.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왕의 자리거든요. 장수를 부리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다. 명령계통을 단일화시키지 못해서 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꼭 장자솔사와 제자여시가 단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상전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장자솔사의 상황과 제자여시의 상황이 두 개가 각각 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게죠. 이걸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대군유명 개국승가 소인무룡. 대군이 이 왕을 얘기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유명, 명을 내려서 개국, 나라를 열고 가문을 계승하게 하느니 소인은 쓰지 말아라. 물은 금지사입니다. 소인은 쓰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국과 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를 이제 함께 쓰는데 이 국가라고 할 때 이 가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가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정 아니에요. 최후의 영지를 국이라고 하고 대부의 영역을 가라고 부릅니다. 가라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의 가정이 가가 아니에요. 이때는 나라국. 그래서 사실은 주나라라고 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주는 어떤 주, 한 나라, 원래 본건으로 얘기하면 천하의 지배자라에는 나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주왕조는 천하의 지배자죠. 나라가 아닙니다. 주천하입니다. 주왕조고. 그러면 나라는 뭐냐? 주왕조가 본건 제후를 임명했죠. 노나라입니다. 제후국이잖아요. 제후의 국입니다. 노나라, 제나라, 진나라, 천하에 분봉되어서 띄어진 제후를 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용례가 틀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주나라 뭐 진나라 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래 나라는 제후국입니다. 가는 대부의 갑니다. 개국 승가라고 하는 것은 개국이라는 건 제후국을 봉한다는 뜻이고 승가라는 건 어떤 대부가 되어서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 개국 승가입니다. 지금은 전쟁의 종결 상황이라 논공 행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논공행사,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논공행사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후폭풍. 그리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올바르게 공을 평가해서 제대로 주는 것, 공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인무령, 소인을 쓰면 안 된다. 개국승도 한다고 해가지고 너 공세웠어. 근데 그거 전쟁에서 꼭 써먹을 인재가 있어요. 거기서 쓰고 공세운.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주는 죄구나 그런 걸 맡기면요? 이건요,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천하를 도탄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저는요, 선거 캠프에서 써먹었던 사람들 갑자기 벼슬 장관 자리 주고 하는 거 보면 아 미치겠어요. 어쩌려고, 어쩌려고. 그 사람은 거기에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갖다가 너 공세웠어 그래서 자기 지나고 그 캠프에 뭐 갔다 그냥 한 자리 퉁퉁해. 이거 정말 망할 일이죠. 이게 소인무령. 지금 개국승단은 어디에다 이 괴 전체로 보면은 구의가 개국의 대상이 될 거예요. 제사 중길. 그렇죠? 이건 큰 공이거든요. 승단은 아마 그 사자차무관 정도 그런 정도는 큰 어물이 없이 그 적당히 정도를 지켜서 큰 패전 아마 뭐 전쟁 무사히 순환했으니까 아마 승가 정도 되겠죠. 소인무령 이건 바로 사오디어시 여기에 날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소인무령 한다는 건 역량을 판단해서 전쟁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이어질 때 이때 논공행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죠. 그런 사람들을 그럼 공을 세운 사람도 상 주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건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보상합니다. 재산 주면 돼요. 재물 주고. 이걸 갖다 지위를 주면은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랫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걸 읽어서 그런지, 제가 굉장히 험하게 좀 비판했던데, 공무원 어떤 시험이나 그 교사 채용 시험에, 유공자 자녀가 가산점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가산점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1, 2점이 당락을 결정해요. 채용된. 저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공자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공자 자녀가 독립주공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그 공을 세우는데 평가 안 해줘서 험한 꼴 당하고 아버지는 정말 공을 세우는데 자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공자 자녀가 꼭 덕이나 역량이나 그런 것이 뛰어나다고 못하죠? 그런 사람을 지위를 줘요.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딱 지위를 주면 그 다음은 계속 뭘 발휘합니다. 장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돼요. 유공자 사녀라는 점수 때문에 능력이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이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런 제도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금전적인 보상,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혜택, 어떤 그런 복지 혜택 이런 것을 충분히 늘려서 그 정말 선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우리 선대가 잘못 살았잖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지언정 자리 주는 것은 선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리라는 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함부로 해서 그냥 그런 것으로 자리를 준다? 아, 캠프에 공이 있다? 자리 주는 거? 소인 쓰는 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정치가 흐트러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상황, 이 논공행상으로서 전쟁의 괴는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